이번 주제는 education, 교육입니다. 교육청이에요.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H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A와 B 간의 거래관계의 데이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A가 C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C가 다시 H로 연결되어 있죠. H가 교육청 역할을 하는 스프리예요. 그리고 C가 하위 스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하위 스프리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할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간 웹이잖아요. 특정 공간을 관할하는 특정한 수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적어놨어요. 각각의 수풀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과목을 대응하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스카틀버드 보시면은 요게 조인팝 액티브 채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 채널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컨스트럭션, 건축, 보안, 시큐리티 뭐 이런 것이 있죠. DIY, Do It Yourself,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커뮤니티가 무수한 커뮤니티,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조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풀들이 각기 다양한 종류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채널은 각각의 채널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됐나요? 서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수풀은 공간 특정 지역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은 해당 지역의 수풀을 가지고 그 수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각 커뮤니티는 하나의 학습 주제에 대응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오픈에듀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 팀 주피터가 직접 코딩을 진행하는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할 거예요. 그 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있는 곳은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제주시 한경면을 포괄하는 하나의 한경 수풀이 있고 이 한경 수풀 속에 다양한 채널들이 들어갑니다. 이 채널들이 커뮤니티란 말이죠. 한경면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하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파이도 있고 뭐 별의별 주제가 다 있죠. 시민자치도 있고 건강도 있고 과학도 있고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은 뭘 쓸 것인지 등등 무수한 종류의 어떤 주제별로 요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동네별로.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돼야 되겠죠. 인구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 규모에 맞게끔 채널들이 구성이 되고 요 채널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나이 그리고 성별, 취미, 적성 등에 따라 일종의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동호회와 유사한 동호회 같은 타입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공동체를 구성. 기존의 학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학교가 그냥 주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오픈에듀 캠퍼스를 구성합니다. 오픈에듀 캠퍼스는 학교와 지역 공동체 간의 장벽이 전혀 없어요. 장벽이 없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내가 초등학교 나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뭐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대학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분이 없어요. 오직 채널, 특정한 수준의 특정한 지식을 다루는 채널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A라고 하는 지설이 C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학, 기초화학, 기본적인 화학 공동 채널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입을 했으면 그 가입을 했다는 정보가 당연히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지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제가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채널에 가입하면은 이 채널에 가입을 한다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로그에 기록되죠. 39번입니다. 내가 가입하는 채널과 관련된 나의 모든 활동은 나의 로그에 기록됩니다. 예, 기록되고 또한 암호화되어서 H 서버, H 수플로 전달. H 수플이 교육청 수플이에요. 따라서 교육청 수플은 어떤 특정 지역, 대한민국의 교육청은 하나만 있다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육청만 있다 라고 상정을 하고, 그 교육청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각 국민들 각각이 어떤 채널에 가입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 채널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좋아요라든가 리플라이를 달았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을 틀면은 튼다고 하면서 그렇습니다만은, 틀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됐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따로 다루고 일단은 요 알고리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0번에서 교육청은 청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 적성, 그리고 학습 경력, 학습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최적의 학습 코스를 추천할 수. 그래서 보고 너는 홍길동, 너는 보니까 네가 관심 있는 거는 생물이라든가 살아 있는 것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의대나 생물학과로 진학을 해라라고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육청의 추천은 그 어떤 기존의 시스템보다도 정확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의 추천 시스템은 기존의 그 어떤 진로 지도보다 정확합니다. 왜냐니까 이건 역시도 교육청 역시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청은 머신러닝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AI 모듈이죠. 그러니까 AI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AI라고 하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개선하기 힘든 것을 대신 개선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모든 그 이력과 학습 경력을 다 판단하고 관찰해가지고 진로를 추천하려면은 아마 수천 명의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뿐입니다.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OpenAC 캠퍼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OpenAC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거니까 요것은 뭐예요? 요 OpenAC 캠퍼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OpenAC 캠퍼스예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7월달 중으로 아마 코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OpenAC 캠퍼스라고 하는 이름의 과목을 참조하시고, 지금은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채널의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동호회에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의 동호회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채널은 OpenAC 캠퍼스의 채널은 스케틀버스의 채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OC죠. OpenAC 캠퍼스의 채널은 스케틀버스의 패치워크의 채널과 다르다. 채널과 달리 정형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각 주제별로, 각 과목 및 주제별로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 채널, 지금 패치워크의 수학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스매틱스 채널에 들어가면은 어떤
DIY 채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DIY에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DIY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DIY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이라든가 혹은 뭐 설계라든가 텍스트북이라든가 요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한 얘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픈에시 캠퍼스는 정리하면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3번 오픈에시 캠퍼스는 패치워크의 채널 패치워크의 채널과 더하기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과목별로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존의 학교의 교사들이나 교사들이 특정 학교가 경쟁을 할래야 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들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컨텐츠들을 플레이리스트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텍스트북도 제공합니다. 텍스트북도 굉장히 좋은 텍스트북들이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각 과목별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 일관된 그런 텍스트북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요것들 합치는 겁니다. 패치워크의 채널로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그 해당 주제 그 과목에 해당되는 양질의 최고 품질의 동영상들을 저희들이 찾아요. 팀 주피터에서 찾고 또 우리가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직접 제작도 하고 해서 각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그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텍스트북도 구해서 이렇게 세트별로 해서 100개, 200개, 300개의 채널을 구성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공부한 학습자 각각의 활동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에 따라서 결국 다 교육청 서버로 전송이 되고 이 교육청 서버는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학습 이력이라든가 적성과 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학습자 개개인은 자기가 한 학습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그 각각의 로그로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또한 그러한 기록들은 위조나 변조될 수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한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어떤 시험이라든가 뭐 입학 시험이라든가 무슨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게 되죠.